시대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 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몸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일을 하고 해보지 않았던 것에 도전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활동적인 노인. 무르익는다 그래야 되나?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조금 더 뭔가 무르익는다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희망이 없어진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무래도 가능성이 줄지 않겠어요. 뭐가 할 수 있는 가능성,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여유와 행복, 그리고 안정, 그리고 책의 마지막 결말 페이지. 새롭게 겪으면서 경험이 쌓이잖아요. 이 경험이라는 걸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쌓인다, 그게 나이를 든다, 나이가 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분을 만나면 그분이 산 나이만큼 인생을 대면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무조건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슬프면서도 또 그게 하나의 살아가는 과정이니까 또 우리 삶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니까 또 그거에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나이 들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된 것도 하나의 영광으로 표현을 하는 걸 읽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드는 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이 든다는 게 결코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오랫동안 호스피스 봉사, 안병동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죽음의 형태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참 잘 죽고 싶다라는 죽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가는 거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더 익어가는 거다. 노사연이 말한 그 노래 있잖아요. 뭐 익어가는 거라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주 동의해요. 이 지금부터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이다. 100세 시대, 초고령화 사회를 살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온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나이 들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건 노년층뿐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요. 건강하고 현명하게 나이 든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입니다. 생활성서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 나이 듦의 품격. 네, 오늘은 책 얘기는 물론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잘 나이 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잘 나이 드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북콘서트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종교문화행사이기도 한데요.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북콘서트 나이 듦의 품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반가워하실 분들이 여러 분 나와 계신데요.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북콘서트의 그 책의 세계로 소개를 해주실, 초대를 해주실 분이기도 하죠. 이 나이 듦의 품격을 옮겨주신, 번역해주신 김영선 수녀님 함께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에서 나왔던 노래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죠. 바램. 하면 이분이 떠오릅니다. 마음을 파고드는 노래 실력 물론 맛깔나는 입담까지 가수 노사연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나이듦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나이듦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수묵화 같은 어떤 그 이렇게 물 들어가는 게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이 세 분은 나이듦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들, 단어들 있을 것 같은데 그것부터 하나씩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수녀님부터. 네, 예. 저는 아까 뭐 방송에서 나오신 분들은 되게 멋있는 말씀 하시던데요. 저는 나이 든 거 생각하면 백발, 주름살,
아. 뭐 이런 거 생각나고 눈에 또, 보이는 것들. 네, 그다음에 네. 온화한 미소, 뭐 여유 이런 이미지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마음의 네. 여유까지. 네. 신부님은? 저는 반대인데. 아 그래요? 마음의 여유가 더 없어지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가니까 네. 그 체력도 떨어져 가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네. 그 책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노년을 여유로운 시간을 표현했는데 읽으면서 어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그건 나와 다른 노인 얘기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하셨군요. 책 속에 그 키워드 중에 쇠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랑 같이 설명하면 또 맞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저는 듭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예. 가고 싶은 데도 많은데 그렇죠. 몸이 안 따라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우리 노사연님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또 나이 들음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또 다른 새로운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그 느낌이 좀 새로운 거예요. 예. 어떤 뭐 제2의 전성기, 제3의 전성기 얘기할 네. 때 그 나이듦을 같이 새로움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고요. 예. 그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게 나이 드는 건가? 아까 신부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도 들어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 마음대로 못할 수 있는 그것도 다 포함해서의 새로움입니다. 그렇군요. 뭐 눈으로 보이는 주름이나 뭐 흰머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로 지금 나이듦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나이 드는 게 좋다? 나이 드는 게 안 좋다? 물론 뭐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번엔 신부님부터 한번 예, 얘기해 주실까요? 좋은 점이 뭐고 싫은 점이 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좋은 거는 체력이 떨어지니까 죄를 지을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젊었을 때는 술집에서 술집은 다 다녔는데 이제는 술을 조심하게 되고 네. 몸조심을 하게 돼 건강만도 생각하고 네. 한인 부식에 죄 없는 삶을 사는 게 좋고 안 좋은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일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일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죠. 그렇군요. 아직 젊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네. 네. 교사님 젊으시고 또 네. 이렇게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활발하시고 아직 총각이에요. 아직도 결혼에 대한 꿈을 포기 못한 저번에 한번 뵀을 때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뭐 책을 쓰시고 늘 그렇게 항상 기발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맞아요. 예. 네, 강의하시고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직 청년의 열정을 갖고 계신데 근데 이 말도 사실 제가 말하면서 잘못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청년의 열정이라면은 노년 열정이 없냐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사연님은 나이가 들면서 더 좋아하신 것들이나 좀 네, 부족한 것들이나 어떤 게 나이 들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그렇게 과히 돌아가고 싶지 않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를 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더 좋아 보여요. 뭐 막 심지어 막 예쁘다는 사람도 있고 저보고 실물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냐고 막 이러고 저는 항상 그런 말들이 모아지면 사람한테 어떤 힘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제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저는 참 그게 아까 나이듦의 품격 이게 품격이 있는 나이를 든다는 게 되게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예. 노사연 씨에게 공감하는 게 예. 나이 들어가는 게 좋진 않은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네. 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어려운 과정으로 또 가서 또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지금 너무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조금만 천천히 늙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지금이 좋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과거가 이렇게 쉽지 않았으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살라고 그러면 도저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예. 그건 사실 뭐 연령대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든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너무 신기한 게 예. 나이 들으면 다 제가 예전에 엄마 아빠 보면 40, 50 되고 그러면 저 다 사는 사람도 같고 저 사람도 무슨 재미로 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나이 들면 들수록 이게 참 이런 게 너무너무 좋구나. 오히려 여유도 생기고 아까 온화한 미소를 그리고 남에게 배려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누구랑 이렇게 막 겨루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경쟁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남 잘 되기를 그냥 바라고 싶고 그러니까 화도 많이 안 나고
참 이런 게 그 나이가 드니까 이해가 되고 저 사람들 편에서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참 이런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럼 수녀님은 어떠신가요? 나이듦의 좋은 점? 저도 비슷한데요. 점?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는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네. 방황하고 또는 불안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는 내가 누군지도 알고 아 어떻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인지도 알고 이렇게 네.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안정감, 그 여유 이런 것들은 나이 들어서 좋은 것 같고요. 이건 나이 들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나이 드는 거가 굉장히 좋고 이제 안 좋은 것도 있죠. 안 좋은 것은 이제 신체 변화에 따라서 이제 내 삶의 속도를 이제 다르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녀님들끼리 하는데 아침에 저희는 이제 일어나서 미사에 갈 때까지 아침에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하는데도 그전에는 만약에 성당에 예를 들면 20분 만에 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아. 새로운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 이게 신체가 느려지는구나.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새롭게 변화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 신체적인 한계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죠. 사실은 네. 감당해야 되는 거. 네. 예, 그 젊을 때는 계획을 따라 살았는데 네. 이제는 몸을 따라 살아야 돼요. 네. 아. 몸의 컨디션을 따라서. 그렇겠네요, 진짜. 아까 신부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신부님이 여러 책을 내셨는데 그 예. 책 제목 중에 꼰대 신부의 웃음 처방전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 그냥 제 얘기죠. 아까 그 꼰대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책 제목에도 있고 예. 그 단어를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예, 제가 이제 후배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가졌는데 예. 후배들이 자꾸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아, 모임 중에? 내가 네.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네. 그 이것들이 왜 이렇게 그 불량하게 이렇게 태도를 보이지? 그랬더니 한참 보다가 형 얘기 다 끝났냐고. 아, 그래요? 그 한 녀석이 꼰대 다 됐네, 형. 그런. 그때 꼰대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어머, 네. 어머. 그 전주는 몰랐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 이렇게 봤더니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랬더라고. 꼰대라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착잡했어요. 나는 늘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그 사람들 재밌게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만의 착각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대놓고 못하고 그냥 참아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나를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 뭐 하여간 복잡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나를 바꿔야 하나?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다시 바꿨어요. 내가 나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그냥 꼰대로 살자. 아, 네. 결정하셨어요? 네. 네. 바꾸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요. 좀 있으면 70인데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인생을 바꾸면 빨리 죽는다고. 아,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서 그냥 꼰대질 하면서. 꼰대를 안 해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 보면 이게 인정하신다는 네. 거는 벌써 네, 이미. 그렇죠. 그냥. 네. 근데 꼰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네. 예, 예. 일단 이걸 좀 알려드릴게. 네. 꼰대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네. 영국 BBC 방송. 예. 한국어 발음 그대로 옮긴 꼰대. K-O-N-D-A 건대 예, 이렇게 오늘의 단어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 뜻이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 더해서 내가 꼰대인지 테스트하는 몇 가지 항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와, 그쵸? 궁금해요. 예, 궁금합니다. 예, 저도 네. 궁금한데 저희 넷이 한번 쭉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쭉 얘기해 드릴게요. 1번 초면에 나이 확인을 하고 싶다. 맞아요. 바로 웃음 나죠. 네. 아까 김주환 아나운서님 네. 제가 솔직히 나이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아, 보자마자. 그러니까 저 진짜 근데 참았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2번 요새 애들은 세상 탐만하는 것 같다. 있고요. 3번 내가 너 말했을 때. 요거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네. 4번 나보다 늦게 인사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5번 고깃집에서 내가 고기 구울 때 짜증난다. 6번 나의 화려한 과거를 알려주고 싶다. 7번
왜 나의 과거를 묻지 않는지 짜증난다. 이게 연결되는 거죠. 아. 8번은 남의 연애 사이에 하고 싶은 말이 많다. 9번 내가 하는 말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10번 이 테스트는 나랑 상관없는 것 같다. 까지인데 어떻게 뭐 몇 개 정도 해당되시는 것 같고 일단은 10번을 짚는 사람을 우리는 진상이라고 불러요. 아 꼰대를 넘어서는 네, 꼰대 위가 진상이에요. 예, 예. 성격 장애자라고 그러는데 네. 나는 하자가 없는 사람이다.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예. 이제 10번인 거죠. 인 거죠. 예. 10번을 그래서 고르신 건가요? 아니 거기는 아니야. 해당되는 게 몇 개가 있죠. 어떤 그렇죠. 걸로? 우리 일단 1번에서 저는 걸리는데 네. 이제 서울 교구는 다 이제 알잖아요. 근데 지방에 강의하러 가면 이제 지방 교구 신부들이 와요. 예. 그러면 서로 이렇게 그 나이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품 연도 뭐 나이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빳빳하게 있어요. 어 그래요. 나이가 몇 살이냐 묻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아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그래서 나이도 그렇고 언제 서품 받았냐고 묻고 싶은. 나이를 묻고 싶은 유혹이 진짜 커요. 그래서 일단 1번 해당된다 그런 해당되죠. 얘기고. 예. 그리고 수녀님은 어떤 거에 딱 꽂히셨습니까? 저도 당연히 나이 확인하고 싶죠. 근데 그거는 예. 뭐 꼰대 짓을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우리나라 말에서 이게 말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도 그래. 나이는 알아야 되는 네. 거니까 그런 예. 거고 예. 그다음에 아마 저보다 후배가 늦게 인사하면 마음속으로 조금은 뭐 그런 마음을 먹겠죠. 그리고 또 이제 후배들한테 잔소리 같은 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이거 다 더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은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수년이라고 저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요? 똑같아요 진짜.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의 변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수년님이 진짜 아, 다 더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네. 그러면 아 예 맞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진짜 저는 그냥 너는 그렇게 되게 좋은데 그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 너무 길게 하지 않고 그냥 너 괜찮은 것 같아. 너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지원이야 잘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되게 저를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짧게 하니까 좋아하는데 네. 길게 나이 먹을수록 못 알아들을까 봐 자꾸만 얘기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만연체가 되죠. 만연체. 만연체. 예. 그렇죠. 막 설명을 하고 막 길어지고 예. 막 이러면 예. 너무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랑 관련돼서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이제 아빠이고 손자 손녀도 있고 아들들이 있으니까 자꾸 아들들한테 잘 되라고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야. 너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도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본인이 한 바짝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청하기 전에는 나의 조언을 청하기 전에는 내가 먼저 말하지 말자. 아.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오면 내가 기꺼이 답하지만 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조언을 하지는 말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네네. 네.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이 나이든 선배들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안 따라온다고. 밥 먹으면서 잔소리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밥만 먹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입을 닫고 있어요. 그냥 오죽하면 요즘 이런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예. 제가 맞아. 얘기한 거예요. 아, 시작을 예. 시초셨군요. 예, 옛날부터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자주 얘기했던 게. 선배들은 입 닫고 지갑을 열어라. 네. 지갑을 열어야죠. 그렇죠. 요즘 주라주라라는 노래로 입 닫고 네. 지갑 한번 열어줘라. 뭐 이런 가사가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내 주소를 일단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듬의 품격이라는 이 책 키워드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수용이란 단어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꼰대의 반대말을 찾는다면 어른이나 뭐 멘토 뭐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예, 신부님이 지금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른 멘토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괜찮네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르신이라는 소리가 나요. 어르신. 예. 옛날 어른으로 정말 괜찮은 노인분들 우리 부를 때 어른 어른의 더 존칭하고 어르신이었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어른은 이렇게 하면은 약간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인 것 같아요. 책임지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렇네요. 예, 예. 그게 그런 분이 어른이시지 않을까를. 그래요. 어른, 뭐 어르신, 지금 멘토 뭐 이런 단어들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책 속의 얘기로 좀 더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들고 건강한 멘토, 어르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주제와 너무 잘 맞는 그 노래를 들어봐야 할 텐데. 예, 우리 꽃사슴님 들어봐야겠죠. 노사연님의 명곡이기도 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하는 그 시작에 어떤 분이 이 노래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어나주셨습니다. 예, 우리 노사연 선생님의 목소리로 바램 듣겠습니다. 박수로 듣겠습니다.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또 그런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막을 걷는다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감동받았습니다. 이거 간다는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러네요, 진짜. 부르시면서도 그 아까 나이듦이 어떤 거다라고 이미지를 떠올리셨는데 이거 간다는 그 간다라는 그 말이 참 크게 다가와요. 이거 가는 중 이게 성숙해진다는 얘기했고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갱년기 때 이 노래를 되게 그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이 노래를 받아가지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삶을 또 살아왔잖아요. 가사만큼 살아오면서 지금 100세 시대에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빠르게 변화해 가는 이 세상에서 왜냐면 예전에는 좀 그래서 이런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어른들한테 배워서 저도 이제 어른이 되면 애들한테 가르치고 이런 게 이제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른 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이게 막 너무 잘하잖아요. 업그레이드도 하고 막 디지털 시대가 이제 오다 보니까 우리 아날로그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확 변하는 사이에 마음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
차이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게 이런 분들을 저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아, 이 노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공감을 하겠구나. 그런 게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요. 네. 네. 그 마음으로 아까 노래를 기도하듯이 네. 손을 모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실 만한 그런 노래입니다. 바램. 우리 노사연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그 노사 씨 얘기를 들으면서 예. 수도자 냄새가 나죠. 수녀님들이 하는 멘트하고 너무 비슷한. 그렇죠. 예. 그래서 수도원에 계셨나? 라는 생각도 하는 거. 예. 약간 영성의 향기가 납니다. 아, 네, 네, 진짜요? 예. 네. 신부들은 좀 안 그렇거든요. 얘기하시는데 수녀님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성소를. 생활 성소. 생활 성소사와 함께하고 있고 함께하는 수녀님들 많으시고 네. 열려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품격 있게 익어갈 수 있을지 할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리의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좀 더 모아봤거든요. 그 얘기를 함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뭔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막 그래도 보람차게 그렇게 나이가 들고 싶습니다. 마음도 그렇고 몸도 항상 뭐 나이 먹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뭐 가다듬고 있으니까 뭐 그걸 앞으로 계속 이어가는 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 아닌가. 어린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접근할 수 있고 좀 더 실수를 품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네, 말하고 싶네요. 일단 부드럽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잘 하고 또 죽음을 잘 준비하고 그렇게 나이 들고 싶네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사람들이 좀 여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에 이제 쫓기고 이제 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나중에는 좀 나이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하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그렇진 않고 정말 잘 지내다가 정말 그냥 자는 듯이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 사람 살다 보면은 그 걱정거리가 많은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이제는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주님, 저 나이 먹어도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건강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한테 편안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같이 있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은 사람. 어떻게 나이 들고 싶으신가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세 분은 쭉 보시면서 공감하신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떻게 나이 들고 싶으신지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리움의 대상? 그리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갈수록 더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하라 그러면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생각하는가. 그게 제일 좋은 게 죽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데도 사람들이 그분을 그리워할 때 최상의 거는 다시 살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살아오는 게 그게 진짜 부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진짜. 그런 부활이 참 부활인 거죠. 네. 막 그게 그런 바람의 대상이 되는 게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 거는 죽고 난 다음에 길 때 가끔씩 그리워하는 정도면 그 정도도 행복한 거죠. 사실 이 많은 분들의 이런 어떻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덕분에 나이듦에 관한 책이나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생활성서사는 그 예술의 까리타스 수녀회 그러니까 운영하는 출판사이기도 하죠. 시대 흐름에 딱 맞게 이 책을 기획한 느낌도 있는데 수녀님 이제 이 책이 나이듦의 품격이 어떤 책인지 어떻게 만들게 된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이 책의 저자는 프랭크 커닝햄
선생님이라는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그 미국의 가톨릭계 출판사 중에서 그냥 굴지의 출판사라고 할 수 있는 아베마리아 출판사에서 20여 년 동안 그 단행본 편집장을 하시고 또 발행인이셨던 분이셨는데 예.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제 75세가 되는 해에 이 책을 출간을 했어요. 미국에서 75세. 2017년에 출간을 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나왔으니까 아주 최근에 쓰신 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방금 이제 사회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듦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저도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제 이 책은 나이 든다는 걸 보통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그 자체를 하나의 영성훈련이 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한다는 거죠. 예. 영성훈련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성훈련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난 하느님에 맞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이제 영성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하느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이신 하느님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창이 필요한데 나이듦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하느님의 신비를 또는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창이 되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이제 기획 의도를 가지고 이분은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이듦 자체가 하나의 아 저는 이제 수도자니까 정말 영성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나이 든 것도 또 그 자체를 영성훈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와닿았어요. 그렇군요. 네. 또 하나의 창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셔서 그런지 책 표지가 네. 딱 이렇게 문, 네. 어떤 창문 같이 네. 예, 우리가 직접 열고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이미지로도 다가오는데 아, 책을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책을 읽으면서 친밀이라는 키워드에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다가왔어요. 유대인들의 속담에 의하면 하느님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사랑에 따라오는 위험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할 때 행복은 따라오지 않습니까? 사랑이 목적이고 행복은 그 결과가 아닙니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말이 행복보다는 이 사랑이 더 먼저였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저는 이 친밀이란 키워드에 이 부분이 다가왔는데 시모님은 이 책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제가 특히 그 읽으면서 마음에 들어서 줄을 그은 게 있는데 나이가 든다는 건 살아온 기억들을 되돌아보고 그것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그 기억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억의 이해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예. 기억의 이해를 예. 갖추는 그 기억이 안 좋은 기억,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예.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그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걔가 날 갖다가 이제 그 지배한다는 거죠. 하죠. 기억이 나를 지배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억, 그리고 특히 노인들은 좋은 기억이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추억이라 그러죠. 네. 추억거리가 많으면은 지금 할 일이 없어도 행복해요. 근데 추억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는 않은.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기억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여기에 이렇게 딱 써 있는 거 보고 그래요. 지금 두 분이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키워드들 중에 신부님은 기억이란 그 키워드에 좀 딱 머무르셨고 저는 친밀에 딱 머물렀는데 이 책의 원래 제목에도 우리가 좀 머무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녁기도 시간이 원래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의 제목인 나이듦의 품격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수녀님이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신부님도 그렇고 저희 성직자도 그렇고 수도자들이 이제 성물도라는 기도를 바쳐요. 이제 예. 성물도라는 기도는 하루 24시간이 하느님께 찬미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고자 바치는 기도인데 이거를 인생에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인생에서 비추어서 보면 끝기도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 바로 직전이 저녁기도잖아요. 근데 저녁기도를 언제 바치냐면 해가 질 때. 해가 질 때. 예, 어둠이 이제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 저녁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드는 지금의 이 시간을 황혼기를 저녁기도에 비유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끝이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거니까 이 마지막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기 쓴 책이어서 자기 책 제목을 Vesper Time, 그러니까 저녁기도로 했는데 예.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장한 환경이 아일리시 계통이 아일랜드 계통이니까 모두가 다 가톨릭 문화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저녁 기도 시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렇게 삶 하고 비추어서 잘 생각을 못 하니까 이제 생활성서사에서 이렇게 출판하면서 제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렇군요. 네, 원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녁 기도 시간. 예. 황혼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때처럼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그 순간도 좀 아름답고 품격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목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키워드를 얘기해 주셨는데 기억 얘기해 주셨고 저는 친밀을 얘기했어요. 그 친밀은 부부 관계 아니면 가족 안에서 이제 자식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쉬우면서도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녀님. 네, 번역하시면 어떠셨어요? 친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하기 저한테 딱 떠오른 이미지가 충전기였었어요. 충전기. 요즘 우리는 충전기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이 세상으로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자체가 우리는 완전함에 있다가 세상에 오면서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결코 완성되거나 충전될 수가 없다.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100% 충전되기 위해서는 그 충전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친밀함을 통해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내가 맞아요.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내가 충전할 수 있는 친밀함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랑 친한 것도 되고 자연하고 친한 것도 가능하고 인간관계 안에서 친한 것도 되고 하느님하고 친한 것도 되는데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왜 우리 고속 충전 아시죠? 네. 빨리 충전되는 거. 예, 예. 그러니까 하느님하고의 관계는 일종의 고속 충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것들이 힘들어도 하느님하고 그 친밀을 한번 딱 체험하게 되면 이게 오래 가고 그다음에 내 모든 것을 채워주는 충만함을 일시적으로 확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다음에 인간관계 안에서는 그게 부부관계에서 나누는 친밀함이 아마 제일 고속 충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부인하고 5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너무 서로 잘 아니까 그냥 일상을 나누는 친밀함 안에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자연하고의 관계는 특히 이분은 산책을 되게 많이 권해요. 맞아요. 많이 걸으라니까. 네, 산책을 하다 보면 저절로 자연의 변화를 보게 되고 그것 안에서 내가 그 친밀함을 느끼고 그것이 나를 또 충전하는 걸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충전해 나가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봐라. 그래서 저도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아 나는 오늘 몇 프로 충전되었나. 내가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루 마무리할 때. 예, 예. 그것도 진짜 필요한 부분이네요. 근데 특히 이제 이분이 인간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체험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친밀함이 체험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노력을 해야 친밀함이 쌓이는 거고 그걸로 내가 충전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서 친밀함이 오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 충전 얘기하시는데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관계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예. 부부 간의 친밀 얘기하면 노사연 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아유, 갑자기. 어떨 때는 충전이 고장 날 때도 있고 그렇죠. 충전이 또 많이 될 때도 있고 방전될 때도 있고 참 그거를 통해서 저 좀 익어가는 것 같아요. 더 성숙해지고. 다음 키워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키워드가 쇠약입니다. 쇠약. 그런 육체적인 쇠약은 우리 수녀님이 아까 주름 뭐 백발 얘기하셨는데 정신적인 쇠약, 마음이 좀 이렇게 늙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데 많이 치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수녀님? 그러니까 이 저자가 그러니까 제가 이 쇠약이라는 단어를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번역하면서 왜냐면 이 저자가 사실 사용하는 영어 단어는 diminishment예요. 그러니까 diminishment라는 건 뭔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능력도 줄어들고 육체적인 능력도 줄어들고 기회도 줄어들고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그냥 diminishment라고 말하는데 이 저자가 충고하는 건 첫 번째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일단 그대로. 인정하라.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받아들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걸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대신에 그것으로부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눈 뜨면서 우리가 우리한테 우리가 왜 해야 할 일, 오늘 뭐 할까 체크하잖아요. 근데
질문을 오늘 뭐 할까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 오늘 뭐가 있을까? 가능할까? 아. 그렇게 찾아서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이 어렵고 힘든데 그거를 벗어나려고 애쓰거나 하지 말고 일단 나의 현실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 안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말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사용하냐면 용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용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정신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습관이다. 아. 그래서 우리 안에 한계가 있을 때 거기에 주저앉아 있고 나는 안 돼, 포기한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한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습관이 용기다. 그래서 용기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삶 안에서 한계 가운데 용기를 내서 이 한계 속에서도 뭐가 가능한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 이 쇠약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작아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극복하려는 그런 용기 또는 그걸 받아들이는 그 자세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어지는 키워드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영성생활의 제1악장이다. 책 속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우리 무사연 선생님은 가수시니까 네. 제1악장이다라고 하면은 이 문장만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 그냥 감사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내 자아 때문에 갇혀가지고 사는데 그거를 포기할 때 정말 편하게 순하게 하나님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나는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눈 떴을 때 감사하고 내가 걸어서 감사하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게 그냥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자세를 키우기 위한 뭐 영성훈련 9가지도 책 속에 나오던데 네. 수현님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9가지를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길 것 같고요. 그렇죠, 중요한 몇 가지만. 거 우리가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제 이분이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특히 나이가 많으면 저절로 과거를 돌아보게 될 텐데 이제 과거를 돌아볼 때 보통 우리는 후회스러운 거, 다 못했던 거 아니면 잘못했던 거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과거를 돌아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돌아보지 말고 내가 성공했던 거, 잘했던 거 잘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감사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인생을 돌아볼 때 성공한 거, 잘한 거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돌아보라는 거.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아주 가까운 가족들에게 네가 있어서 고마워. 네가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제 해주라는 거. 그다음에는 또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마음속에 감사하다만 갖고 있지 말고 그걸 실천하는데 뭘로 실천하냐면 자선으로 실천해라. 자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 자선이 꼭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미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 감사한 마음을 그냥 안에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라. 그게 자선으로 말하고 또 하나는 주변의 분들 중에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왜 택배기사님, 우체부 아저씨, 아니면 경찰관, 공무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사소한 수고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제 그런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를 또 실천하는 건 자선으로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감사하는 삶으로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다가 이제는 수용으로 이 책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 수현님 책 속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건데 이제 저녁기도 시간에 이른 우리에게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단순히 내가 언젠간 죽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을 맞고 싶은지 내가 어떤 죽음을 맞고 싶은지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왔던 삶의 역사 삶의 역사도 수용을 해라. 신부님 아까 기억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 삶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내가 수용하고 그다음에 내 안에 실패나 뭐 아픔이나 이런 것들도 일단 그대로 수용해야 그다음에 수용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더 나은 뭐 어떤 결실을 낼 것인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수용한다는 것하고 뭐랑 같이 연결되냐면 기다리는 거랑 항상 연결된다는 거예요. 수용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분이
그냥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냐면 왜 씨앗을 심어놓고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고 이런 것들을 기다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라.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슬프고 끝이고 그렇게 아니라 이 죽음의 순간도 씨앗이 이제 자라고 싹 터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완성에 이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죽음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수용해라. 이제 이런 조언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받았어요. 그게 죽음이 마냥 마무리인 게 아니라 또 다른 열매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니까 진짜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도 사실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책에 있는 내용보단 우리 홍성남 신부님은 오늘 현장에서 느끼시고 정말 실생활에 딱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을 잘 맞이하고 이걸 수용할 수 있을지 실제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예. 제가 본당 신부할 때 이제 봉성체를 환자 방문을 하고 병자형 성체. 네. 예. 근데 달 동네 그 산 동네 정말 그 굉장히 가난한 집에 노인 부부가 살았어요. 할머니가 그 뭐 목 아래가 다 마비가 되시니까 이렇게 머리 전신 마비가 이것만 쓰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가면은 항상 이렇게 밝게 웃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고 이제 그 유선 전화, 전화통을 그걸 또 머리맡에 두고 계세요. 그 편찮으신데 전화를 또 어디다 쓰시나? 아, 비상용으로 두셨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분 봉수체들이다가 제가 본당 떠나기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난하고 나이 드신 분이고 몸이 그런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당에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성당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장례 미사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 이렇게 조목이 많이 왔지? 그때 이 할머니가 건강했을 때 이제 그 봉사단체 꾸리아 단장을 했는데 아프셔서 누우셔가지고 전화 상담을 하세요. 이건 되니까 아예 전화통을 여기다 놓고 고민 상담을 오랫동안 하셨다. 그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그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이구나. 내가 뭐 돈 없다고 뭐 몸이 안 좋다고 뭐 난 못해 이거는 비겁한 변명이고 이분은 정말 돈도 없고 몸도 안 좋은 분이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그 할머니가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나요. 제가 막 가끔가다 이제 우울하고 뭐 아예 사제 생활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럴 때마다 그 할머니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딱 연결이 되네요. 말씀에 그 실제상. 그러니까요. 네. 실제 사례를 얘기해 주시고 앞서 신부님이 얘기해 주신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게 그 할머니 그 어르신은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워했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수현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고 그걸 최선을 다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신부님. 사실 밤새도록 얘기해도 못 끝낼 것 같아요. 노사연 선생님 노래 한 4곡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부족한 얘기는 이 책 나이듦의 품격으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직접 읽어봐 주시고 또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짧게 나누면서 이제 정리를 해야 할 듯한데 간단하게 한 말씀씩 신부님부터 해주시죠. 나이 들수록 내 행복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 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 김영선 수녀님. 저는 이제 지금까지 되게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게 되면 정말 거룩하게 되고 싶어요.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일상의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진짜 큽니다. 네, 그래요. 우리. 네, 저도 뭐 건강하게 또 좋은 노래 부르면서 전 또 그 은사를 받았으니까 건강하게 좋은 노래를 받기 위해서는 충전을 또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또 너무너무 그 든든한 보약인가? 네, 보약 너무 같은 감사하고. 시간으로. 네. 오늘 키워드 중에 친밀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가족과의 친밀로 만들어진 그 노래를 오늘 마지막 노래로 불러주신다고요? 네. 어떤 노래인지. 잘 될 거야 라는 노래입니다. 약간 시티팝인데요. 제가 부르지 않았던 분야인데 저희 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엄마 이 노래를 꼭 한번 해봐. 노사연 스타일, 노사연 스타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불러본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모든 분들 다 요즘에 힘들었는데 아, 노래 제목처럼 잘 될 거야. 어, 주님 안에서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예, 마무리하는 곡 예, 잘 될 거야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함께하는 이 노래 제목처럼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 잘 될 거라는 말과 함께 나이듬의 품격 마음에 담고 품격 있는 나이듬 만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사연의 잘 될 거야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될 거야 그냥 한 번